오늘은 짐이 같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6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닉슨 후임입니다. 닉슨이 대통령 측에서 사임한 다음에 포드가 부통령 포드가 자동적으로 대통령이 돼서 임기가 마쳤기 때문에 이제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민주당에서는 지미 카타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카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평범하고 정직한 사람이고 또 다른 면으로는 아주 고지식한 사람입니다. 닉슨 사건 직후이기 때문에 카타는 아주 쉽게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닉슨이 아주 그 수치스러운 범죄를 하다가 이제 대통령 임기도 못 마치고 그냥 사임을 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미국 시민들 가운데에서는 정치계에서도 윤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윤리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에서는 지미 카타가 나오고 공화당에서는 포드가 그냥 대통령 후보로 공화당 후보로 지명이 되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중들의 경향은 전부 다 지미 카타에게 쏠렸습니다. 그 닉슨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좀 더 양심적인 윤리적인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론이 전부 지미 카타에게 몰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공화당에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효과가 없고 자꾸 지미 카타는 자꾸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그때 타임 잡지에 보니까 그 만화가 하나 나왔는데 아직도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포드 선거운동하는 임원들이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을 도무지 자지를 못합니다. 자고 있으면 그 지미 카타 얼굴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 지미 카타 우리 잘 알지만은 얼굴이 그 웃는 상이잖아요. 늘 그 웃고 미소를 띄우고 있는데 그러한 그 웃는 지미 카타가 환상이 나와서 잠을 이루지가 못합니다. 또 잠을 이루었더라도 또 꿈속에서 이 지미 카타 환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잠을 깨서 이 사람들이 한 말이 오 카몬 지미 예, 그러고 또 다시 자려고 그럽니다. 이와 같이 지미 카타의 여론은 대단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카타는 별 어려움 없이 아주 좋은 점수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취임을 했습니다. 1977년에 오펙 임바하고 오펙은 그
석유 생산 국가들의 연합회죠.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아랍 사람들의 국가 연합회입니다. 여기에서 전부 다 온 세계의 오일이 오일 나와서 공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임바고를 해서 미국에 수출 금지를 해버렸기 때문에 미국이 아주 곤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후에 문제가 해결은 됐지만은 카타는 이 문제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이제 미국이 중동의 오일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해서 내셔널 에너지 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회에 가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카타는 너무 순진해서 이제 그 에너지를 중동에 의지하지 않고 미국 자체 내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획안을 국회 의회에 보냈는데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고 그렇게 성공적으로 될 것까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중동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서 그 해나갈 수 있는 일인데 그거를 포기하고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카타가 직면한 문제는 카타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경제 문제는 닉슨 때에도 해결하지를 못했고 포드 때에도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자꾸 더 올라갔습니다. 또 이자율이 자꾸 올라갔습니다. 또 실업자가 대단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카타가 당면한 큰 문제 중 하나인데 이것을 카타가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카타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유능한 사람이 되지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권 문제인데 인권 문제는 카타가 아주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리얼 팔리티크를 정면으로 반대를 하고 정치도 윤리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평등과 인권을 대단히 큰 이상으로 생각하고 정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권을 각각의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1948년에서 1994년까지 실행하고 있는 흑백 인종 격리 전책에 미국은 사우스 아프리카와의 외교 관계를 축소하게 했습니다. 사우스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전체가 다 그렇지만은 흑인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백인들이 들어가서 통치를 하면서 흑인들의 인권을 제한을 해버리고 백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카타는 이것이 대단히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아주 사우스 아프리카가 그 대표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사우스 아프리카와 외교적인 관계를 아주 축소를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1977년에 파나마와 조약을 체결했는데 파나마가 중립을 지키는 한 1999년 말까지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을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은 소련의 인권을 범하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인권 같은 것은 별로의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미 카타는 이것을 대단히 큰 문제로 취급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인권 문제 때문에 소련을 아주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데이탄트를 잘 유지해 왔는데 지미 카타가 들어가 가지고 인권 문제 때문에 소련을 인권에 반대되는 나라라고 해서 비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데이탄트가 상당히 많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다시 적대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9년 6월에는 카타가 소련과 솔트 2, 두 번째 솔트를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도 미국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카타가 하는 일은 항상 양심과 윤리를 앞세우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의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의 국가 이익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 의회에서 부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1979년 12월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략을 했습니다. 카타는 1980년에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올림픽 게임에 미국 선수단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올림픽 경기는 전통적으로 아무리 국제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어도 이 올림픽만은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아무리 적대 국가라고 할지라도 이 올림픽 경기에 가서 정정당당하게 이제 조헌을 얼굴로서 싸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카타는 이러한 관례를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다른 나라를 침략했기 때문에 침공했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에서 하는 올림픽에는 미국 선수단을 보낼 수 없다고 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카타가 또한 일은 1978년에 카타가 이집트 대통령 사다트와 이스라엘 수상 베이건을 캠프 데이빗으로 초청해서 그 캠프 데이빗 아코드라고 하는
조약을 맺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양국 간의 평화 조약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것은 카타의 평화 정책 중에서 아주 큰 공적을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979년 초에 이란은 미국의 동맹국이었는데 통치자 샤 팔라비가 이제 이란을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팔라비가 샤 팔라비가 이제 세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라비가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호메니가 세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호메니는 이슬람의 근본주의자입니다. 미국 신문이나 한국 신문이나 언론에서 영어 펀더멘탈리즘, 그러니까 호메니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교의 극단적인 주장, 이거를 이제 이슬람교의 펀더멘탈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미국 언론이나 한국 언론에서 원리주의라고 그렇게 번역해서 쓰고 있는데, 이 펀더멘탈리즘은 기독교에서는 근본주의라고 번역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옛날부터 그렇게 기독교에서는 펀더멘탈리즘을 근본주의라고 하는데, 그 후에 이제 이슬람의 펀더멘탈리즘을 언론에서 원리주의라고 번역을 해서 사용하는데, 제 생각에는 역시 이슬람 펀더멘탈리즘도 근본주의라고 번역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호메니는 이슬람의 근본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호메니의 추종자들이 발라비를 내어쫓고 추방해버리고 새로운 이슬람 근본주의 정부를 세웠습니다. 이슬람교는 전번에 우리 다른 종교 이야기들 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근본주의자들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아주 이슬람교의 극단적인 면을 주장을 하고 그렇게 밀고 나갑니다. 이슬람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서 이제 성직자들도 군사 전문가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성직자들도 정치가가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의 원칙이 성전이라고 해서 종교가 전쟁을 필요할 때는 전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전쟁을 해야 될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슬람교가 침공을 당할 때, 그때는 방위를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둘째는 어느 다른 나라가 좋지 않는 일을 할 때, 좋지 않는 일을 할 때 전쟁을 해서 그 나라의 버릇을 고쳐줘야 된다. 이것이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해서 이것을 국가의 종교에서 전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온 세계 종교 중에서도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종교는 이슬람교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슬람교는 참으로 그렇게 좋은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교에서는 성직자들도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직자도 관직에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갈 수만 있으면 들어가야 합니다. 말하자면 능력이 있는 성직자는 정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또 신도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이 성직자도 군사 지휘자가 되어서 군대를 지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메니가 나와서 호메니가 이제 이란을 이란 국가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메니가 지도자가 되자 1979년 이 호메니가 이란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을 침략을 해서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외교관들을 다 감금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자들은 다 돌려보내 줬습니다, 미국으로. 그리고 남자 외교관들은 다 감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카타가 무능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뒤에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호메니는 겁이 나서 그냥 미국 외교관들을 다 석방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카타의 대통령 4년 동안 했는 것을 한번 다시 살펴볼 때 카타는 좋은 기독교 교인이지만은 너무 고지식해서 정치적인 융통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일에 좀 좋지 않는 결과도 내고 했지만은 또 좋은 공적도 몇 가지를 세웠는 것을 생각하면 그런대로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